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애니메이션 기원의 칼날에 주술회전에 요메스쿠나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시대의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스쿠나가 대장장의 마을에서 학살을 진행한 후 몸의 주도권을 완전 장악한 뒤 피살대를 괴멸시켜버리고 네이코를 인간으로 돌린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전드리고요. 이 가상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하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스쿠나는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오니들에게 가볍게 손을 저었고 단 한 번의 참격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오니들의 목이 전부 다 베어져 버렸죠. 그에 엄청난 충격을 먹은 다른 오니들은 스쿠나에게 덤벼들기를 주저했지만 무잔의 저주가 강제로 활동해 억지로 스쿠나에게 덤벼들었고 스쿠나는 가소롭다는 듯이 슥슥 한 번에 100마리씩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일반 오니들이 1분도 되지 않아 전부 다 소멸해버렸는데 그때 스쿠나의 앞에 눈에 상현육 표식이 있는 카이가쿠가 다가왔죠. 스쿠나는 그 표식을 보고선 상현육은 죽여버렸는데 또 생긴 건가? 라고 물었고 카이가쿠는 원래 내 실력이라면 상현육 다키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교체혈전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녀석들이 죽어서 이 자리에 내가 들어왔다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뭐 벌레들끼리 그렇게 등급도 매기고 참 없는 짓을 하는구나 라고 했죠. 그러자 카이가쿠는 크크 니 혁은 방금 전 오니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술을 여러 번 썼으니 이제 힘이 다 빠졌겠지? 내 녀석을 죽이고 난 상현상까지 올라가 버릴 테다 라고 하며 번개호흡을 시전했습니다. 카이가쿠는 원래 번개호흡을 쓰는 기살대 검사였는데 상현이 코쿠시보에게 패배해 오니가 된 전열자였고 오니가 되자 번개호흡에 닿으면 몸이 붕괴되는 사기적인 혈기술까지 얻어 엄청난 강자가 된 상태였죠. 그렇게 카이가쿠가 빠르게 스쿠나에게 뛰어들었는데 스쿠나에게 가까이 갔음에도 왠지 번개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자신의 몸쪽을 보니 몸은 아까 서있던 자리에 있고 목만 스쿠나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큰 기술이라니 내겐 이게 기본 기술이다 라고 하며 발밑에 떨어진 카이가쿠의 머리통을 발로 으깨버렸죠. 그때 멀리서 수많은 얼음창들이 스쿠나를 향해 날아왔고 스쿠나는 여유롭게 그 창들을 전부 피해버린 뒤 그 창이 날아온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상인이 도우마가 있었고 도우마는 뭐야 기분 나쁘게 생긴 남자를 상대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예쁜 여자 검사를 상대하는 게 좋은데 라며 음흉하게 웃었죠. 스쿠나는 얼음을 다루는 녀석인가? 그 술칙은 너무나도 하찮군 이라고 말했고 도마는 아직 저는 제 기술에 1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라며 여러가지 얼음 혈기술을 시연해 스쿠나에게 날렸고 원거리에서의 유리함을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스쿠나는 그런 도마의 생각을 간파하고 빠르게 그 얼음들을 피해 도마에게 접근했는데 도마는 크크 보통 귀살대 검사들은 내 원거리 공격을 피한 뒤 내게 다가와 공격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내가 노린 거랍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스쿠나는 아무렇지 않게 주먹으로 살짝 툭쳐 도우마의 몸을 그대로 날려버렸고 도우마는 피를 토하며 엄청난 파워다 하지만 이곳으로 당신은 끝장이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스쿠나는 도우마에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설마 네 주변에 있던 그 작은 얼음 결정들로 내게 뭐라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냐 라며 가소로워했죠. 도우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스쿠나를 보고선 분명 내 얼음 결정들을 들이마셔 폐가 망가졌을 텐데 라며 당황했는데 스쿠나는 그따위 것은 내게 닿지 않는다 라며 참격을 날려 도우마의 팔다리를 잘라내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상인이답게 빠른 재생력으로 다시 재생을 했고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내 양동작전으로 공격을 했지만 스쿠나는 참격으로 아무렇지 않게 분신과 도우마 본체의 몸을 또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도우마는 스쿠나가 지금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을 까여보는 건 용서할 수 없다며 최대 혈기술 무빙 수련보살을 시연해 스쿠나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스쿠나는 이게 너의 최대의 얼음인가? 그럼 난 화염으로 보여주지 라고 하며 푸가를 시연해 얼음보살에게 날렸고 스쿠나의 압도적인 화력이 얼음보살을 전부 녹여버린가 동시에 도우마에게까지 덮쳐 세포 하나까지 남지 않도록 태워 소멸시켜버렸죠. 그 순간 스쿠나를 향해 다레오 참격이 날아왔고 스쿠나는 오? 참격인가? 라며 가볍게 손을 뻗어 그 참격을 상쇄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쿠나의 앞쪽까지 다가온 상일 코쿠시보가 스쿠나의 귀에 가를 휘둘렀고 스쿠나의 오른쪽 팔목이 날아가 버렸죠. 스쿠나는 호, 이 팔을 벨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인가? 아주 벌레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나 보군 이라고 하며 여유롭게 반전 수식으로 팔목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내비친 세계로 스쿠나를 보고선 도대체 니 혁의 정체가 뭐냐고,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니도 아닌 존재 아니냐고 물었죠. 스쿠나는 나는 나일 뿐이다 라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고 코쿠시보는 속으로 오 좀 멋진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쿠나는 니 녀석은 눈알이 6개나 달렸구나. 내게는 4개밖에 없는데 말이야. 4개까지 괜찮은데 6개는 좀 흉측하구나 라고 도발했고 코쿠시보는 검사는 외모보단 실력으로 말한 법이라고 하며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죠. 그러자 스쿠나는 맨손으로 코쿠시보의 검수를 막아버렸고 코쿠시보는 분명 아까 전에는 팔을 베어버렸는데 왜 이번에는 뵐 수가 없는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스쿠나는 아까 널 시험하기 위해 약한 강도로 주력을 강화시킨 것, 내가 조금만 주력으로 몸을 강화시켜도 넌 내게 상처 하나 입힐 수 없다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럴리가 라고 하며 다시 다리 오브션에 공격을 했지만 스쿠나는 맨몸으로 전부 맞아도 엄청난 주력량 때문에 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쿠나는 참격이라는 건 말이야 바로 이런 거다 라고 하며 해를 씌워냈고 그대로 코쿠시보 팔다리를 잘라버렸죠. 코쿠시보는 자신의 내비친 세계로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당황했고 빠르게 몸을 재생한 뒤에 이런 괴물을 이기 위해서라면 자신도 검사의 모습을 버리고 괴물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모든 귀의를 끌어 폭파시킨 뒤 괴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스쿠나는 고작 그 정도로 남아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며 참격을 계속해서 날렸고 코쿠시보는 반응도 하지 못한 상태로 온몸이 썰려 나갔죠. 스쿠나는 이제 너도 지시였으니 그만 죽어라 라고 하며 상대방의 몸을 갈아버린 듯한 참격인 팔을 씌워내 코쿠시보의 몸을 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자는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나키메에게 무한성을 움직여 저 녀석의 접근을 막으라고 했죠. 나키메는 명령 받들겠다며 이리저리 스쿠나가 있던 곳의 위치를 바꾸었는데 어느 순간 스쿠나가 무자네 옆으로 다가와 있었고 슥 손짓을 하자 나키메의 목이 참격에 베어지며 무한성과 함께 붕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장과 스쿠나는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무자는 스쿠나를 보더니 설마 니 녀석 저주의 왕 스쿠나냐? 라고 물었죠. 스쿠나는 놀랐다는 듯이 나를 알고 있나? 라고 물었고 부자는 분명 예전 육안해술사 고조사토를 주축으로 한 모든 줄사들의 희생으로 니 녀석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고조사토르? 천년 만에 듣는 이름이군. 확실히 그 녀석은 내 기억에서 잊히지 않을 정도의 강자였지만 결국 내 손에 반으로 갈라져 죽게 되었었지. 뭐 그 여파로 나도 결국 힘이 다했었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미리 주무라가 되는 수식을 써놨었기에 손가락의 형태로 살아남았고 운이 좋게 다시 부활했다. 그런데 니 혁은 보아하니 그 주술대전에 참가하지 않았던 그 비겁한 줄사의 후예인 것 같구나 라고 했죠. 후자는 모든 줄사들이 모여 스쿠나를 잡자고 했을 때 유일하게 몸이 너무 안 좋다며 참가를 거부했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주술을 연구하던 키부츠지 술사의 아들이었고 그는 자신의 아들의 몸에 그 술식을 실험을 한 뒤 오니의 힘을 얻게 된 무잔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무잔은 스쿠나에게 네가 과거에 아무리 강한 술사였다고 해도 나 역시 천년 이상의 힘을 쌓으며 지내온 최강의 오니 진정한 최강자가 누군지 보여주마 라며 촉수를 끄집어내 스쿠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스쿠나는 무잔의 촉수들을 뒤로 쭉 밀려가 주변에 있는 바위산에 부딪혀 무너져버렸고 무자는 역시 천년의 공백은 아주 크지 라며 씨고 섰습니다. 그런데 스쿠나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걸어 나오며 역시 약한 녀석은 천년이 지나도 약한 건가? 고조 사토로 할 사람처럼 재밌는 거 기대했더니 라며 아쉬워했죠. 그의 무자는 허풍 떨지 마라 라고 하며 에너지를 모아 스쿠나에게 쌌고 그 이후로도 계속 스쿠나가 있는 곳이 조토화가 될 때까지 버우 섰습니다. 무자는 후 이 정도면 해치운 건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무장의 목이 참격에 베어 슥 떨어져 버렸고 먼지 속에서 스쿠나가 아무렇지 않게 걸어나왔죠. 부자는 목의 약점을 극복한 상태라 다시 목을 붙였는데 스쿠나는 너는 힘만 쓸 줄 알고 기술이 거의 없다시피 하구나. 니 혁의 방식이라면 넌 너보다 힘이 약하지만 기술 좋은 녀석에게 패배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야 나는 이 세계의 최강이다. 그 누구도 나를 뛰어넘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수쿠나는 그대로 무자의 몸을 잠격으로 갈기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무자는 흥, 이딴 공격들은 내 압도적인 재생력으로 회복해버리면 그만, 네 혁의 주력이 먼저 떨어지느냐 내 재생력이 먼저 떨어지느냐의 싸움이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수쿠나는 네가 나와 대결될 거라고 생각하다니 불쾌하게 작이었구나 라고 하며 예역 전개 복마호 주자를 시전했고, 무자는 이건 뭔가 확실히 위화감이 들어 수쿠나의 곁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반대쪽으로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무자의 몸에 셀 수 없는 참격들이 쏟아지며 무자는 전부 토막이 나버리게 되었고, 무자는 그 빠른 참격에 재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자는 이대로는 정말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며 예전 요리치와의 싸움에서 도망친 것처럼 수천 개의 육편으로 쪼개져 도망가려고 몸을 폭파시켰죠. 하지만 복마 어주자의 영역 안에 있는 무자네 육편들은 모두 어주의 반경에 들었고 필중효과 대상으로 지정이 되며 그 육편들을 전부 다 참격으로 갈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죽을 수 없다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최강의 존재라고 소리치며 몸이 소멸해갔고, 수쿠나는 작별이다 대초에 오니 내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인 범부여 라고 했죠. 그 뒤 수쿠나는 혹시라도 무잔처럼 숨어있는 줄사들이 있나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세계에는 귀할 데도 없고 온이들도 없어 자신에게 흥미를 유발할 이들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아 몹시 심심해졌습니다. 따분한 것이 싫었던 수쿠나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살아남은 온이 타마요. 타마요는 무잔을 증오했기에 무잔을 죽여준 수쿠나의 편에 서게 되었고, 그녀의 똑똑한 두뇌로 수쿠나가 흥미를 느끼 다른 세계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수쿠나가 가지고 있는 몸은 이 세상의 것, 다른 세계에 가려면 주물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수쿠나는 이대로 이런 재미없는 세상에 살 바에는 다시 주물이 되어 자신이 깨어나게 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보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수쿠나는 타마요가 만들어 놓은 결계에 자신의 주력을 넣어 가동을 시켰고, 다시 스스로 20개의 손가락으로 주물이 되는 형태가 되어 그 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수쿠나의 영혼이 빠지자 그릇이었던 단지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이 된 네이코와 다시 재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쿠나의 손가락은 어떤 미래의 세계에 도착해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소년이 그 손가락을 집어먹게 되어 다시 수쿠나가 눈을 떴고, 그 앞에는 안대를 낀 줄사가 모습을 드러내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수쿠나 귀칼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 수쿠나를 주술회전 세계관과 다시 이어주며 반복되는 인연에 대한 열린 결말로 끝을 맺어봤습니다. 최악의 주술사인 수쿠나답게 거의 멸망 엔딩하는 게 캐릭터를 잘 살린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해봤네요. 오늘의 가상시절에 대한 감상표만이 남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